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31A 로드킹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작 중에서는 모터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나온 캐릭터고요. 이제 메나졸이라는 합체 로봇의 이제 대장격인 이런 옵티머스 같은 트럭 모드의 로봇입니다. 이걸 펜즈토이즈에서 내줬는데 일단 이게 합체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메나졸로 합체가 가능한데, 일단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합체될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으로는 이렇게 모터마스터, 로드킹 제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라는 브레이크다운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답게 이렇게 깔끔하게 옆모습, 뒷모습, 뭐 위에 이렇게 비클 모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펜즈토이즈 2019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모드에서의 솔직히 등짐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등짐이 이렇게 다 트럭의 뒷부분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평이 되게 좋은 녀석이고 뭐 펜즈토이즈답게 뭐 변형 시퀀스도 멋있게 잘 내준 제품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테이프 조심하게 열어주시면 펜즈토이즈 제품 특유의 이런 스티로폼 박스가 나오고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뭐 설명서랑 캐릭터 카드 들어있는 종이 있고요. 보시면 역시나 펜즈토이즈 제품들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캐릭터 카드, 여기 살짝 기스가 있네요. 여기 살짝 기스가 들어가 있고, 뭐 능력치는 뭐 다른 건좀 높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낮습니다. 뭐 종이 재질이 아닌 카드 재질, 조금 플라스틱으로 단단한 재질이고요. 그리고 펜즈토이즈 제품답게 이렇게 설명서는 실제 제품 사진으로 들어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이 제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보시면 펜즈토이즈 로드킹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비닐에 잘 쌓여 있는데, 위에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봉인실 다 풀어주시고 위에 플라스틱 뚜껑까지 빼주시면 펜즈토이즈 로드킹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반대로 되어 있네요. 일단 뭐 박스 자체가 조금 묵직하고요. 제품은 되게 우직하게 잘 생겼습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실 때이 묵직한 손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의 약한 1kg 정도 가까이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약 2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뭐 QC 마크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만큼 뭐 어디 하나 도색 까진 곳 없이 잘 들어가 있었고요. 이 묵직한 무게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 근엄한 표정의 모터마스터 로드킹 제품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검은색 도색 부분 뭐 합금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네모네모스러운 이런 조형도 저는 마음에 들고, 일단 이런 진한 차콜 도색 부분들이, 원래 같았으면 좀 까져올 법한 그런 도색들인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스커트 부분, 여기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리. 다리가 조금 두꺼워요. 근데 뭐 원작에서도 그렇게 뭐 얇은 다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다리 부분도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전조등, 요런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들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원작의 고증을 살리기 위해 바퀴 3개 잘 연달아서 넣어줬습니다. 일단 이런 찌찌 부분들도 조금 잘 파줘서 내줬고요. 아무래도 지원 제품이기 때문에 몰드가 그렇게 막 깊게 파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 자체로 다 아예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그런 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짐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트레일러가 될수 있는 부분에 등짐이 존재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품 자체가 조금 묵직하고 좀 튼튼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 등짐이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통 조금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도 합금으로 꽉차 있는 그런 부품들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이 회사는 합금에 미친 회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합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묵직하기만 한 합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검 들어가 있고요. 검도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기스 하나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데 기스 하나 날 법하거든요. 본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3사 품질 관리가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총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솔직히 별거는 없어요. 지원 캐릭터 자체들도 좀 밋밋하지만 무기들도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래서 뭐 딱히 뭐 별로 볼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마스크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는 듯한 입을 벌리고 있는 로드킹 마스크 들어가 있고요.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의 얼굴 변경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 로드킹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변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킹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진짜 이 육격진 몸매와 이 변형 시퀀스를 가지고 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동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뒤에는 이 정도 꺾여주실 수 있고 앞으로는 대신에 안 꺾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라쳇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라쳇 팔은 옆으로 쫙 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팔꿈치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팔꿈치 쪽에서 안쪽으로 요 정도 많이 접히네요. 이렇게 접히고 뒤로는 안 접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전지가동손을 넣어줬습니다. 손가락 하나씩 다 개별 가동이 되고요. 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관절 안으로 넣어주시는 가동도 가능하시고 한 번 더 접어주실 수 있는 가동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접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접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먹을 쥐기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전지가동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이나 뭐 바깥쪽이나 하는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변형 시퀀스 때문에 이 안쪽 부품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쭉 빼주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총을 쥐거나 칼을 쥐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형하실 때 쓰시는 그런 기믹이라 뭐 딱히 포징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웬만한 포징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 이 등짐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펜즈토이즈 사이클로노스 제품을 받았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게 허리 가동이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허리 가동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돌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 앞쪽으로 이렇게 한 클릭, 두 클릭, 이렇게 두 클릭까지 접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육중한 몸에 이 정도 허리 가동 넣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부품 이렇게 빼주시고 앞으로 요 정도 아주 튼튼한 라쳇 이 무거운 다리를 가지고도 전혀 처지지 않는 튼튼한 라쳇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요 정도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가지는 않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 한번 접히고 여기서 2단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거의 무릎은 다 꺾여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로. 이런데도 라쳇이 튼튼해서 많이 뭐 처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릎 가동도 이 정도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옆으로는 이렇게 일직선 라쳇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우면은 조금씩 처집니다. 근데 뭐 튼튼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손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막 쭉 처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고관절 쪽에서 요 정도 돌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도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통짜기 때문에 따로 가동은 없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고 앞쪽으로도 요 정도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 주실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움직여줘도 딱 세워놨을 때 자연스러운 포징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통짜 다리에서 뭐 발목 가동성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변형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뭐 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히고요. 뭐 따로 뭐 그런 가동성은 없네요. 앞으로도 요 정도, 뒤로는 따로 안 되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런 무기 같은 경우, 총이나 이런 칼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 쪽에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가 몸쪽 안쪽으로 가게끔 방향을 틀어주시고, 여기 팔 안쪽에 있는 이런 조인트, 이 부분에 껴주시면 됩니다. 이 조인트가 반대로 되면은 껴지지가 않아요. 좀 끼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서 꼭 조인트가 몸 안쪽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꾹 껴주시고, 이렇게 꾹 껴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뭐 칼을 쥐는 듯한 포징 연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FT31C 스포일러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 펜즈토이즈 FT31A 로드킹 같은 경우에 얼굴 변경은 이렇게 먼저 앞에 투구부터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투구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짝 홈파인 곳이 있어요. 이 부분 부품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얼굴 마스크를 앞으로 살살 잡아당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빼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다른 얼굴, 이렇게 환한 얼굴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다시 조금만 부품부터 이마 빡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홈에 맞게끔 이렇게 껴주시고, 요런 식으로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홈파인 곳이 앞쪽으로 오게끔 해서 살살살 껴주시면, 이렇게 화내고 있는 펜즈토이즈 로드킹 제품이 완성됩니다. 일단 이 펜즈토이즈 묵직함도 너무 묵직해서 좋고요. 일단 뭐 가동성도 너무 좋고요. 변형 시퀀스도 너무 좋은데, 제가 펜즈토이즈 제품에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점이 있다면, 일단은 관절들마다 조금 윤활제를 많이 써요.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기름진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제품을 만지다가 기름지게 돼버리면은 그 손으로 또 제품을 치덕치덕 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기름진 걸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윤활제를 덕지덕지 뿌려주는 거는. 그다음에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FT31A 로드킹 제품의 변형 영상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 로봇 모드에서 요만한 등짐을 가지고 이게 트레일러까지 길어진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 변형 시퀀스를 가지고도 이런 가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 변형을 진짜 단차 하나 없이, 하나하나 안 맞는 곳 없이 정말 잘 변형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변형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 손맛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변형 자체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지만, 그거를 성공했을 때그 느낌, 그게 되게 기분 좋게 딱딱딱 맞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정도의 복잡한 변형이 제가 그 데빌 세이비어 믹스마스터 제품을 리뷰했을 때 조금 느꼈던 그런 어려운 변형이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아구가 뭔가 좀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덜했어요. 그 다리 부품도 어딘가 고정하는 부분이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손맛이 떨어졌었는데, 좀 복잡하기만 했다 이런 느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형은 참신하게 재밌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변형 같은 경우에는 펜즈토이즈 회사가 설명서도 정말 잘 내주기 때문에 설명서만 보시고도 솔직히 따라하실 수 있으실 정도긴 해요. 그만큼 설명서가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끔씩 빼먹는 것도 있지만. 근데 설명서만 보고도 조금 힘드시다 하시면은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뭐제 영상이 완벽한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부탁드릴게요. 설명서에서는 뭐 손가락 넣고 이제 하체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막 덜렁거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상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일단 손가락 파츠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살짝 열어서 그냥 안쪽으로 그대로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열어 주시고요. 이 엄지손가락만 안으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올려서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하실 수 있어요. 이 차콜 부분, 이런 진한 회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이 상태에서 그냥 슬라이드 꾹 눌러 주시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슬라이드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동성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앞부분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도 부품 이렇게 빼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두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빼시고 부품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여기 손톱 살짝 걸리는 부분 이렇게 살살살 넣어주시면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 가슴까지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상태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안쪽, 이 부품 안쪽에 그 뒷바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뒷바퀴 부분을 먼저 빼주셔야 여기 부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벌써 걸려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해서 빼서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빼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가슴 파츠 올리시기 전에 일단 얼굴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가슴 파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으로 걸려있는데 이거 살짝 주의하시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뒷바퀴가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로 여기 아까 뺐던 부분 돌려주시면 안쪽에 있는 부품도 같이 딸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라색이 살짝 보이는 부품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 이 윤활제가 자꾸 묻네요. 이 기름진 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바퀴를 빼신 상태여야 그 부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손에 묻은 윤활제 한번 닦아주시고 이 상태로 여기 부품 다시 안쪽으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 보라색 부품은 일직선이 잘 되게끔 잘 해주시고 이 상태까지 하셨으면 나중에 여기가 어차피 합체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먼저 합체하셔도 되는데 다리를 하시고 나신 다음에 합체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무릎의 방향도 조금 중요해서 그래서 이 상태까지 하셨으면 여기 뒤에 바퀴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고요. 여기 아까 등에 껴져 있던 조인트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려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흰색 부품 바깥쪽으로 빼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내 주시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흰색 요 부분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 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바퀴 부분 있어요. 이 바퀴 모아져 있는 거 그냥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로.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색 부분 파츠 자체를 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별로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나요. 이게 부품 불량인 건지. 그래서 이렇게 딸칵 하고 고정이 되고요. 이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바깥으로 뺀 이 바퀴 부분 여기 위에 조인트 있습니다. 이 안쪽에 꾹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 맞춰서 안쪽으로 이렇게 부품을 밀어주시면서 여기 부품은 여기에 껴지게끔 딸칵 하고 껴주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파손 위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여기 부분도 방향 맞게 딸칵 이렇게 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등짐 부위는 이렇게까지만 해 두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팔 일단 조금 치워 볼게요. 이제 다리 하체 변형을 하실 건데요. 이제 하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품 자체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눕방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위로 조금 올려 주시고요. 다리 변형할 때 좀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다리 조금 벌려서 이제 변형을 시작할 건데 여기 먼저 발 뒤꿈치 요 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쭉 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부분 이렇게 빼실 건데 이렇게 빼시기 전에 요 부분 이렇게 살짝 빼서 돌리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 주시고요. 이 앞에 전조등 눌러서 돌려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부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 뒤꿈치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부품 이렇게 올려 주실 거고요.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데 여기 말고도 이런 부분 다 조인트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빡빡하실 건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넘겨 주실 거예요. 이게 못 넘기시면은 이 부품이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살짝 들면서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내려 주실게요. 그러면은
이 두꺼운 다리 안에 부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막상 좀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고정된 부분을 축으로 해서 이 부품 전체를 다 빼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안쪽에 있는 바퀴 부품을 이제 빼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부품을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그대로는 그냥 안 빠져요. 이 부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여기 밖에 이 배기구 같은 거 바깥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빼주시고 이렇게 빼시면서 이 검은색 부품 쪽을 살짝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은색 부품을 대각선으로 해주시면서 빼시면 되는데 이 이상 안 나간다, 대각선이 안 된다 하시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바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 걸려 있는 거 살짝 빼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게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하신 상태에서 살살살 바깥쪽으로 쭉 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 같은 경우에는 밑쪽에 있는 조인트, 위쪽에 있는 그 동그란 조인트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방향 보시고 딱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처음에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딸깍 하고 껴주신 상태로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홈파인 곳이 있어요. 그걸 손톱이 밑으로 가게끔 하시면 이렇게 살짝 걸려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조인트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조심해 주시고 살짝 올려서 이렇게 뒤에를 막아주시면 되고요. 설명서상에는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요 부품을 빼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바퀴에 걸리는데 요 앞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 고정하는 그런 축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시려면 여기 바퀴 사이에 있는 요 부품까지 올려주셔야 요 안쪽에 있는 부품이 폭하고 나올 수 있게 돼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회색 연료통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쭉 펴줍니다. 그래서 딱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요 부품, 이 합금으로 되어 있는 부품 살짝 이렇게 일직선 만들어 주신 다음에 들어서 여기 미리 이렇게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금 요쪽 부분 요거를 쭉 이렇게 부품을 꺼내셔서 여기 넘기시고 이렇게 올리셔서 요쪽 부위에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이 옆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올려서 펴서 고정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상태로. 막 제품이 크고 막 덜렁거리니까 설명하기도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계속 덜렁거리게 지금 냅둬도 되고요. 요 상태로 해주시면은 뭐 이제 다리 변형은 뭐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에 발 뒤꿈치 접어 주시고요. 여기 쫙 펴주시고 엄마 반대쪽으로 돌리셔서 요 부위 요 부품 이렇게 빼서 살짝 돌려서 다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돌려서 전조등 안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뒤꿈치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회색 부품 먼저 빼 주시고요. 여기 조인트들 잘 보시면서 부품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가 걸리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살짝 여기 힌지 들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축을 중심으로 이 바깥쪽 부품 먼저 빼주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억지로 힘으로 하지 마시고 살짝 들어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배기구 있는 부분을 먼저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딱 빼주시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바퀴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변형시켜 보시다 보면은 되게 쉽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차량 앞쪽 부분도 살짝 올려주시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그란 조인트, 네모난 조인트 방향 보시면서 딱 하고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상태로 여기 홈파인 부분 손톱 아래로 향해서 하시면은 손톱이 조금 있으시면 빠지실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도구 이용하셔서 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조심하시면서 살짝 내려주시면서 빼주시면 딱 하고 고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합금 있는 부분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 딱 하고 껴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거 요것도 이렇게 빼서 넘겨주시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까지 하셨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이 안쪽에 고정될 수 있는 부위를 꺼내실 거예요. 지금은 안 빠지고 이렇게 바퀴와 바퀴 사이로 와야 부품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부품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셔서 이 연료통 있는 부분에 딱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앞쪽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 허리 부분에서 보실 건데 허리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설명서에는 이 메나졸로 합체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된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형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로봇에서 뭐 이런 변형이 되는 거 말고 쓰이는 부품이 제가 알기로는 딱 여기 지금 하나입니다. 이제 요 부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거 바깥쪽으로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빼주시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접힐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차로 가거나 아니면 로봇으로 가거나 할 때 필요 없는 그런 기믹이에요. 그래서 이게 메나졸로 합체될 때 뭐 어떻게 쓰이는 기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메나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멤버가 나올 거라고 벌써 소문이 나 있고요. 이 모터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왠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대각선 모양이 되게끔 끝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조인트로 쓰일 거니까 이렇게 일직선 수직으로만 올라가게끔 해주시고 이제 무릎을 굽히실 건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까 2단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단 구조를 이렇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거 구조까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일단 여기 무릎 자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각선이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 부품이 나중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수평을 맞춰주시고 다리는 좀 내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리는 내려주시는데 그 안쪽에 있는 관절까지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끔 여기에 거의 맞물리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까지 해주셨으면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을 조금 더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관절 조금 더 가져와서 거의 여기 무릎에 닿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이제 팔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붙여 주실게요. 이렇게 딱 맞게 붙여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 끝까지 내려가는 부위가 이 다리 허벅지 부품이 일직선이 돼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오게끔 돼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에 맞춰서 여기 부품도 이제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이렇게 일직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 차량 모드를 결합해 주실 건데 중간중간 보시면은 되게 조인트들이 많아요. 이 조인트들을 다 결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부터 방향 맞게끔 딱 껴주시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합금 부위도 뭐 조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인트
다 맞게끔 껴주시고요. 여기 합금도 맞게끔 이렇게 잘 보시고 방향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껴주시고 여기 앞쪽 차량의 앞머리 쪽도 조인트들 방향 맞게 다 꽉 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쪽 요 부품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 반대쪽 구멍에 맞게끔 살짝 딱 하고 껴주시고요. 이제 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차량 앞머리 쪽에 요 배기구 위로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밀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을 이제 막으실 건데 요 부품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넘겨주실 건데 이렇게 넘기실 때 그냥 하면 안 들어가고 먼저 이 부품을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위에 힌지를 이용하시면서 내려주셔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여기 위에 이중인지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일직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부품들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나중에 모든 조인트들이 또 안 뒤틀리게 다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손가락 넣으셔서 여기 부품 먼저 살짝 올려 주시고요. 여기도 안쪽에 손가락 넣어서 이 부품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도 바깥쪽 손가락 넣어서 펴 주시고요. 여기 벌려진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시면 이제 천장이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아까 전에 덜렁거렸던 이 등짐 부분 올려주실 건데 처음에 들어가 있을 때 힌지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살짝 빼주시면서 이렇게 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신 상태로 여기 뒤에 있던 이 부분 가운데 조인트 살짝 떼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으로 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힌지 이용해서 여기 뚜껑 될 부분 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들 다 이렇게 잘 펴 주시고요. 이 힌지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끔 힌지를 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힌지가 이런 느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품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 위에부터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시고 다 끝까지 그냥 펴주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이중인지들 끝까지 다 펴주시면 됩니다. 와, 힌지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셨으면 여기 위에 부분 요 부분 조인트를 이렇게 껴주시면서 먼저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부분 먼저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여기 끝까지 올려 주시고요. 여기도 힌지들 다 펴 주실게요. 그리고 접으시면서 여기 조인트 구멍이 보시면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쭉 내려 주시는데 여기 조인트도 이제 여기 앞부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해 주실게요. 이렇게 접힐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해주시고 그냥 여기는 올리시면서 방향에 맞게끔 그냥 꾹 힌지 이용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 딸칵하고 껴주시고 여기 이제 펴주시면서 조인트들 다 보시고 여기 조인트 마지막에 큰 거 이렇게 껴질 수 있게 딸칵하고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도 조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조인트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부분들은 조금 안으로 밀어 넣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부터 살짝씩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부품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딱 그 맞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여기도 방향 맞게 올려주시고 여기 앞에 부품 맞게끔 딱 꾹 껴주시고 여기도 조인트 맞게
딱 하고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여기 힌지들도 이제 다 펴주실게요. 이렇게 쭉 다 펴주시고 여기는 살짝 안으로 밀어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다 방향 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다리 옆에 스커트 부분 요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펴주시면서 여기 앞에 먼저 이렇게 부착이 되게끔 조인트 딱 껴주시고요. 내려주시면서 이중인지 다 잘 펴주시고 이렇게 피시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여기 방향 보시고 살짝 밀리면 이렇게 조인트 껴주시고 여기 안쪽에도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도 살짝 당겨주시면서 껴주시면 됩니다. 살짝 트레일러를 꾹 눌러주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되게끔 트레일러를 다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여기 뒤에 부분 요 뒷부분 먼저 정리를 하실 건데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뚜껑 먼저 올려주시고요. 여기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여기 조인트 구멍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잘 껴주시고 여기 닫아주시면서 여기 가운데 조인트 분들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뒷부분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부분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레일러 슬라이드 이용해서 살짝 뒤로 더 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더 빼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바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바퀴 안쪽으로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검은색 부품 먼저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반대쪽도 검은색 부품만 먼저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하셔서 부품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빼주시고요. 딱 하고 빼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내려주시고 닫아주시면서 여기 조인트가 이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뭐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고요. 살짝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닫으시면서 여기 조인트도 맞아야 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탄성 이용하셔서 벌려주시면서 닫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맞게끔 방향 잘 보시고요. 이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잘 맞게끔 방향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만으로는 잘 보이진 않아서 이렇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내리시면서 닫아 줍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요 부품을 이제 안쪽으로 이 바퀴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 부분이 이 바퀴 부분 요 동그란 부분이 이 홈파인 곳에 도달할 수 있게끔 닫아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제 이 홈파인 부분이 더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검은색 부품으로 고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내려 주시면은 이제 바퀴 부분이 많이 안 움직이게끔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드 이렇게 된 상태로 하셔도 되고 여기 뭐 이렇게 슬라이드 좀 안쪽으로 밀어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뭐 좀 힌지 같은 거 벌어지거나 조인트 벌어진 곳들 확인해 주시고 딱 진열해 주시면 이제 펜즈토이즈 FT31A 로드킹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스텝스도 많고요. 일단 복잡해요.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고 힌지 펴는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기는 한데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런 힌지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하나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단차가 안 맞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이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재밌는 변형 방식입니다. 진짜 이거 설계자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도 물론 갈라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건 많이 보이지만 이 상태로 로봇 모드가 되는 것도 정말 신기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다시 열어서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게 뭐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터마스터의 머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차량 하나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마스터피스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뭐 차량을 내리고 실는 그런 효과 연출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신을 다 하시고도 모든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잘 해줬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형을 시키다가 조금 지쳤는데
이렇게 변형도 재밌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량의 비클 모드도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으로 된 부분도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창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로봇이었던 형태가 진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진짜 설계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는 비클 안쪽으로 해서 무기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여기 조인트 구멍 있는 쪽에 여기 칼 하나 수납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총도 수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닥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이 가능한 상태로 비클 모드로 전시를 해 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남는 얼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트레일러 안쪽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P44에 들어가는 트레일러인데요. 이 MP44에 들어가는 트레일러보다 조금 더 작아요. 한 1, 2cm 정도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탈부착 방식인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이제 로봇이 되다 보니까, 진짜 설계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변형이 조금 어려워요. 변형도 어렵고 복잡한 대신에 이 변형의 손맛은 조금 있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펜드토이즈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이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제품이 아무래도 3사 제품이고 비라이센스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꺼리시는 분들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변형 손맛도 있었고요. 그 묵직함에 반했고 품질 관리도 너무 좋았고요. 가동성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펜즈토이즈 FT31A 로드킹 작중에서는 모터마스터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